자,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이긴 네, 여러분들 많이 해요. 아마 예. 오늘 많이 아마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그 강원도 레고랜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올해 5월 5일날 어린이날에 강원도 중도에서 춘천에 있는 중도에서 오픈을 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중도개발공사라는 그 중도개발공사와 그 영국에 있는 레고를 관리하는 그 회사가 네.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레고랜드가 지어질 때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같이 그 레고랜드를 어디 유치할지를 따져가지고 이제 강원도가 겨우 유치를 했는데, 중도개발공사라는 그 중간에 이제 매개체 회사를 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증을 강원도 지자체가 쓴 거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6월 1일날 그 선거로 바뀌면서, 도지사가 바뀌면서 김진태 씨로 바뀌었죠. 김진태 씨로 네. 바뀌었는데, 이번에 250억이 첫 번째로 9월 달에 돌아오는 게 있는데, 네. 그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처음에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도 모르고, 또 그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그 레고랜드도 투자를 한 거고, 또 춘천에, 그 춘천, 강원도 춘천에서도 그만큼 그 지원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로지 정치적인 논리로만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걸 지원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디폴트가 됐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또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오히려 투자된 것도 회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곧 국가가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떼인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거액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각 은행들마다 이른바 차환 대출 같은 거를 그렇죠. 안 해주고 있고 맞기 네. 때문에 차환 대출을 다시 해야 하는 회사들이 그걸 못해서 맞습니다. 부실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가 네. 7천억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차환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디폴트 상태로 인해 가지고 차환이 실패를 해서 건설사가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부실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그 재건축 사업을 할수 없게 네네. 되거든요. 굉장히 정체가 좀 네.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환 대출은 다음에 돈을 빌려서 그 이전에 받았던 돈을 먼저 갚으면서 또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렇죠. 네.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레고랜드의 총 부채가 2,500억인데, 저거를 김진태 씨가 강원도지사가 되면서 그만 멈출 수 있었는데 계속 밀고 나간 거죠? 그렇죠. 강원도지사가 되면서요, 중도개발공사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 사업성을 재검토해라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안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건 사업성을 재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서 다 모든 게 법적인 절차가 끝내 있는데, 정치적인 논리로만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최문순 지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쪽이 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만으로 그럼 보이고, 저 사람 결국에는 자기 때문이 아니고 전 도지사 최문선 도지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또 떠넘기게 그렇게 하고 하겠네요.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 발등이 네. 불이 떨어져서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누구랑 비슷한데요. 그죠? 이미 신뢰는 떨어졌는데, 그러게요. 제가 한번 이제 그동안 잘 갚다가 한번 안 갚았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지금 빌려주죠. 대한민국의 처지가 그렇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조차 더 빌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네. 지방정부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믿냐, 그렇게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빌리려고 하니까 이자가 그만큼 올라갔어요, 또.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나 그 이전에 네. IMF 위기는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지금 내부에서.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충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야, 이 합니다. 상태로면은 현재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50조를 메꿔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50조를 지금 네. 많은 회사나 부동산 시장에 지금 투입을 해야 된다고 국민 합니다. 혈세로 메꿔야 돈이 한다는 안 얘기인데요. 돌아가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건하고 맞물려서 지금 중국도 관련해가지고, 중국도 지금 니네들 맛좀 봐라 해가지고 계속 수입액을, 수출액을 줄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게요. 수출액을 줄여가지고 지금 중국도 사상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갑자기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또그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여당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를 겨냥을 해서 야당을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을 네. 진행을 하고 그것도 결국 내일 또 대통령 수정연설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예산을 타기 위한 거였는데 네. 이게 제대로 협치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네.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참 깝깝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보면 네. 누가 말한 오늘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것 같고 그 오늘만 산다는 게 사실은 좋은 뜻이었는데 최선을 네. 다해서 오늘 산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오늘 다 뭘 해먹을까 뭐 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듭니다. 에휴.